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 이론이죠. 78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78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 이론인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 유량과 이 저량의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우선 우리가 수요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이 소비자 입장.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수요가 되겠죠. 수요. 자, 이 수요와 수요량은 우리가 다른 용어라는 걸 우선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시험 문제는 가끔 지문에 수요량이 우선 출제를 하죠. 자, 이 수요는 우선은 일정 기간이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 우리가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에 이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자,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갖추고, 상품은 이 눈에 보이는 상품,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다 포함하죠.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에서 우선은 기간이란 용어가 나오죠. 이 기간은 무슨 개념이죠? 유량이죠. 자, 여러분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이죠. 유량. 우리가 또는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유량 개념을 우선 말하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 구매력을 갖추고,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죠.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입니다.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하죠. 이때 구매력에는 이 여러분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죠. 이 저축한 금액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의 대출금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자 하는 욕구죠. 자, 사고자 하는 이 말은 사전적 개념이다. 이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후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 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이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한다.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고 이 사후적 개념인 실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실제로 구매한 양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이 이 사전적으로 의도된 양은 10개인데 실제로 구매한 양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과 실제 구매한 양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수요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우리가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커피 한 잔 가격 2,000원. 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상품을 사고자 하는 또 최대의 수량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죠. 수요량.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은 다른데 수요량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자, 우선은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80쪽으로 가면은 수위 법칙과 수요 곡선이 나오죠. 자 80페이지 보시면은 자 수요 곡선과 수위 법칙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 수요에 있어서의 이 법칙을 보면은 우선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가격인데,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즉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단지 어떤 해당 상품의 가격, 예를 들면 아파트 시장하면 아파트 가격, 커피 시장하면 커피 가격, 오피스텔 시장하면 오피스텔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이 오르면, 자, 여러분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안 사겠죠.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안 사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량,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소비를 더 늘리겠죠. 이 경제 이론에서는 이 가격과 이 수요량 사이의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보는데, 변동 방향이 우리가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우리가 음의 관계라고 하고, 또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수위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 수위 법칙을 이 직교 평면 좌표,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 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이 가격은 Y축에, 그러면 커피 수요량은 X축이죠. 수요량은 Q 뒤로 표현했을 때 X축으로 봅니다. 자, 커피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한 잔에 우리가 만 원이다. 만 원일 때는 우리가 한 잔을 마시죠. 만 원일 때는 이렇게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점이죠.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의 대응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커피 가격이 5,000원이다. 5,000원일 때는 나는 석 잔을 마신다. 이 점이죠. 5,000원일 때는 석 잔을 마신다. 이 점. 자, 그럼 커피 가격이 1,000원이다. 예? 1,000원일 때는 나는 6잔을 마시겠다. 6잔. 얘기죠. 커피 가격, 우리 1,000원일 땐 6잔 마시겠다. 이렇게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입니다.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 사이에 이렇게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고요. 그럼 수요량이라는 것은 뭐냐? 5,000원에서 나는 최대 석잔 마신다. 그럼 특정 가격 수준 5,000원에서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석잔. 이게 바로 수요량이다. 그래서 수요의 개념과 수요량의 개념은 다르고, 이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대응 관계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을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우린 D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80,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80페이지에 우리가 수요의 법칙, 밑에서 한 8번째 보면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또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커피 가격이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 자, 이 점인데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율 법칙에 따라 커피 수율량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 이 커피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율량이 이만큼 변동하죠. 이 커피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율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이 가격 효과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 수요량이 변동하는 효과를 이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가격 효과는 크게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 것이 가격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는 커피 어떻게 돼요?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수요는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커피 수요를 늘리는 것을 우리는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라고 하고, 또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커피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소득 효과죠. 그래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선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 출제가 되죠. 여러분 33회 시험에도 출제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의 개념이죠. 자,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있어서의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인데, 우선은 가격이 변하는 거죠. 우리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화를 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단지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우린 동일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우리 점이 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수요 양의 변화다. 그래서 항상 이 가격이 변했을 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라는 용어가 꼭 나오죠. 상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수요 양의 변화다. 수요 양의 변화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만 원에서 우리가 천 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한 잔에서 얼마? 여섯 잔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그 점은 이 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 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런데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아무런 변화 없다.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화를 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고, 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우리가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를 한다. 다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있어서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자, 여러분 그림은 우리가 82페이지에 그림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수요량의 변화고 오른쪽 그림이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림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가격과 이 수요량 사이의 관계에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P0,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라고 하죠. 수요의 증가. 자, 그런데 또 우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또 우리가 감소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죠. 자, 여러분이 25회 시험에는 수요의 감소를 출제를 했고요. 또 26회와 31회 시험에는 수요의 증가를 박스 형태로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봐두시고 올해도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올해 시험도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을 알아야 또 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우리가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여러분 교재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2쪽을 보시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나오죠. 자, 우선은 소득인데 주의할 것은 이 소득에서 명목 소득은 화폐로, 명목 소득이란 것은 화폐로 표시된 소득입니다. 자, 여러분 통장에 월급이 세후 월급이 우리가 한 300만 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명목 소득입니다. 화폐로 표시된 소득이 명목 소득인데 그럼 통장에 3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실질 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우리 32회 시험에도 실질 소득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1회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또 25회, 26회도 다 실질소득이 주어져요. 실질소득은 시장에서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인데 이게 증가,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또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도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밑에 정상제, 열등제, 뭐 여러분 중간제 이 내용은 뒤에 가서 탄력성 배울 때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체제, 우리의 보완제 관계가 여러분이 우리가 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시험 문제는 또 뭐를 출제를 많이 하죠? 대체제를 또 많이 하죠. 대체제. 시험 문제는 이 대체제 얘기를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물었죠. 그리고 우리 31회, 32회, 뭐 20, 우리가 5회, 6회 전부 대체제를 출제합니다. 대체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있죠? 수요의 법칙. 우선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역관계 있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대체제일 때는 아파트 수요량과 오피스텔 수요는 대체제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 아파트 수요량과 오피스텔 수요,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고, 자, 대체제가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자, 대체제는 우리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하는데, 효용이 비슷해서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상품을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커피,
홍차, 티의 관계, 그리고 우리 버터, 마가린 관계,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에 있어서의 관계, 콜라, 사이다의 관계, 뭐 이런 것은 다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 이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효용,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을 보완제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한다.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수요의 법칙이죠.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커피 수요량은 감소를 합니다.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커피에 같이 넣어 마시는 이 프림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데, 이렇게 보완제일 때는 커피 수량과 프림 수요가 이렇게 같은 방향, 화살표가 보완제일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대체제일 때는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고, 보완제일 때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특히 시험에는 대체제가 우선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4쪽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중간에 3번에 인구, 4번에 기호 선호가 나오죠. 자, 소비자에 있어서 자, 인구가 많아지면은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 또는 기호죠. 또 이 기호가 증가하면은 또 수요가 또 증가를 해요. 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오죠. 자, 소비자들에 있어서 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예상, 기대, 예상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할 것은, 여러분이 31회도 나왔지만은 요 주의를 해야 돼. 29회도 나오고 30회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예? 기대된다 하면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 아파트 가격이 싸다. 현재 시점 아파트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현재 시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점의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기대, 요걸 한번 보고, 또 우리 수요에는요, 금리와 세금이 또 많이 나오죠. 자, 주택담보, 우리 대출금리. 자,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을 또 많이 부담하죠. 자, 이자 비용이 뭐 100만 원 내다가 뭐 여러분이 뭐 한 얼마 낸다, 뭐 200만 원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줄어들죠.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수요는 뭐 한다? 감소를 합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4%에서 최근에 6.6%대로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출금리와 또 영향 주는 게 세금이죠. 또 세금. 자, 세금을 또 중과세를 한다. 세금을 중과세를 하면은 또 세금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중과되긴 적보다 세금 부담이 더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서 또 구매력은 하락을 하면서 또 수요도 뭐 한다? 감소하겠죠. 또 수요도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출금리와 세금, 이것도 우리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85페이지 보시면은 공적, 우리가 규제에 있어서의 강화인데, 자, 여러분이 거래, 우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를 한다. 강화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황금성, 우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은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지면서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하겠죠. 강화를 하면 이렇게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또 우선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우리는 우리 LTV 금융상의 규제를 하죠. LTV는 담보 인정 비율, 뉴스 신문에 보면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오죠. 또는 대부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게 나오고, 또 DTI라는 용어가 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작년에 LTV DTI 개념 32회 시험에 또 다 출제를 했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우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차입자의 연간 소득, 소득 대비 부채, 또 연간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죠. 자, 최근에 어떻게 돼요? 이 LTV가 40% 규제를 강화하죠. DTI LTV를 40% 다 낮췄죠.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란 대출금도 줄어들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은 LTV DTI를 낮추는 것, 규제를 강화하면 뭐가 돼요? 수요가, 우리는 주택에 대한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융상의 대출 규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전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6쪽으로 오시면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세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우선 간단히 세 개인데 A 소비자 A, 소비자 B, 시장에는 소비자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P 제로. 뭐 한 잔 커피 한 잔에 만 원이다. 비쌀 때는 A 소비자는 한 잔을 소비하는데 B 소비자는 두 잔을 소비하죠. 그럼 동일한 가격에서 시장에서는 몇 개? 세 개를 우선 소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한다. P 제로에서 P1으로 하락을 하면은 또 동일한 가격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커피 한 잔에서 이제 두 잔으로 늘겠죠. 두 잔으로 이렇게 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다섯 잔이 돼요. 그리고 두 잔과 다섯 잔을 합치면은 우리는 가격이 하락하면 일곱 잔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은 이건 A 소비자의 수요 곡선,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이건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인데 시장은 이렇게 완만하죠.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합니다. 자,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를 수평으로 다 더한다. 합계한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보다 그림에 봤듯이 완만하다는 얘기죠. 자, 86페이지. 자, 5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보시면은 시장 수요는 시장 전체 수요를 말하는데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계다. 수평의 동그라미.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합계고, 또 바로 밑에 완만하다. 시장 수요 곡선은 완만함으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완만한 건 탄력적이라 해요. 자,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은 완만하면서 탄력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우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다 더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예제 문제를 하나 또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6쪽이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D 꼬르는 얼마죠? 100-4QD죠. 100-4QD인데 자, 여기서 4QD는 100-P가 되겠죠. 요걸 저 넘어가면은 100-P가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QD는 25-4분의 1P가 돼요. 자, QD, 수요량인데, 수요량이 요거다. 예를 들어서 뭐, 수요량이 1개면 여기 요 값이 1이란 얘기고, 수요량이 5개면 요 값이 5란 얘기입니다. 예,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돼?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뭐냐?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된다면 밑줄 여기 포인트죠.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된다. 시장의 수요자가 두 배 됩니다. 자, 여러분이 동일한 시장 수요 함수, 동일한 우리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 A라는 소비자가 3개 소비하고 B라는 소비자가 5개 소비하면요, 전체는 몇 개? 8개 소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뭐를 곱해준다? 2를 곱해주죠. 수요자 수가 2배니까 수요량도 몇 개? 2배가 늘죠. QD는 수요량이니까 수요량도 몇 배? 2배가 이렇게 늘어요. 자, 여러분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양변에 1을 곱해주면 된다. 예, 수요량도 두 배 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2 곱하기 QD, 이것을 우리는 시장 수요량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이 시장 수요량, 이 시장 수요량을 우리는 QM이라고 했죠. 새로운 시장 수요량을 QM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얼마? QM은 요거 관로를 풀면 50-2분의 1P가 되겠죠. 양변에 분모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을 곱해주면 이 QM은 양변에 1을 곱해주면 100-P가 되겠죠. 따라서 P는 100-2QM이 되겠죠. 100-2QM. 따라서 정답은 얼마? 100-2QM이 우선 정답이죠. 1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시고, 아까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되면 Q는 수요량이잖아. Q로 맞춰놔야 돼요. Q는 수요량도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보시면은 실질적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자, 실질적 수요는 우리 유효 수요를 말하는 게 있고, 잠재적 수요가 나오죠. 자, 실질적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자, 요 두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는 둘 다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은 유효 수요는 있지만 잠재적 수요는 없죠. 그래서 이 잠재적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는 있지만 현재 지불 능력이 없죠. 가까운 미래에 지불 능력이 생길 수 있는 예비적 상태의 수요를 잠재적 수요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파생 수요와 본원적 수요가 나오죠. 자, 주택 시장에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우리 건설업체 기업은 바로 즉시 공급을 못하죠. 예? 건설업체 기업은 바로 공급을 못해요. 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 주택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를 사와서 여기서 우리는 노동 건축 자재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 이 택지인, 뭐죠? 주거용지. 주택 지을 땅 택지인,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먼저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죠. 먼저 나타나는 걸 1차.
1차적 수요를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한다. 1차적, 제일 먼저 나타나는 1차적인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고 하면은 요게 먼저 나타나고 요게 택지라는 수요가 두 번째로 나타나죠. 요 2차적인, 요 2차적인 수요를 파생수요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시장에서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생수요다. 본원적 수요는 1차적인 수요, 파생수요는 2차적인 수요라는 것을 기억을 좀 우선 또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87쪽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 관련된 이론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급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